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연어 산업 규모는 6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서도 연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연어 대량 양식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연어 연구시설에 이어 산업단지까지 조성되는데 2025년이면 강원도산 연어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푸른빛이 도는 몸체에 검은 반점이 뚜렷한 대서양 연어가 수조 속을 헤엄칩니다. 부화한 지 1년 10개월 된 어린 연어로 이제 막 바닷물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가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와 내수면 연구센터에서 연구 목적으로 키우고 있는 어린 연어는 약 10만 마리 정도. 고성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지난 5월 연어동을 신축해 대서양 연어를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첨단 기술로 수조 속의 물을 여과시켜 재사용하는 이른바 스마트 순환 여과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연어가 자랄 수 있는 적정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 고성 앞바다의 해양 심충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염도와 용존산소, 조명주기 등 생육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는 IT 기술을 적용해 제어합니다. 특히 부화한 어린 연어를 키워 다시 바닷물로 순취시키는 기술은 강원도가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 해수 순취 과정에서 거의 100%에 가깝게 생존율을 보이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어린 연어부터 완전히 성체가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완전 양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 음식점 등에서 먹는 생연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내 연어 시장은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어 수입량은 2010년 9,300톤에서 2015년 3만 1,000톤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7만 6,000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 여파로 다소 줄었지만 8월 현재까지 3만 1,000톤 정도가 수입됐는데 오히려 수입액은 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어 수요가 크게 늘자 강원도가 대서양 연어 양식 산업화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이달 중 강릉시 연곡면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 내에 한국형 연어 스마트 양식 시험 연구시설을 착공합니다. 대서양 연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첨연어와 태평양 은연어 등을 대량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특히 동원산업은 노르웨이 업체와 합작으로 양양군 현북면에 11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연어 산업단지를 조성해 2025년부터 연간 2만 톤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대서양 연어의 산업 규모는 전 세계 60조 원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중국, 일본, 동남아 시장까지 계속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 이거를 다 총망라해서 저희가 연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면 충분히 아시아 최대, 최고의 클러스터로 양식 불모지로 불렸던 강원도가 급성장하는 아시아 연어 양식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메달 수여 장소로 활용됐던 메달 플라자에 올림픽을 기념하는 새로운 공간이 조성됩니다. 네, 바로 평창 평화 테마파크라는 곳인데요.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당시의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5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플라자 단상에 오른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선수와 국민 모두 울고 웃었습니다. 평창올림픽 메달 플라자는 올림픽 기간 최고의 환희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평창군이 올림픽의 기억을 더 깊이 간직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걸려있던 국기는 내려가고 공사를 위한 철조물이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인 평창 평화테마파크가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평화테마파크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과 기념공원, 광장으로 구성돼 관광객들은 자연과 전시를 보며 쉬어갈 수 있습니다. ICT 복합 문화 공간에는 평창의 자연 및 풍경,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한 그런 미디어 아트관을 조성하게 되고요. 기념공원에는 그런 각종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는 메모리얼 힐과 그리고 또 그 올림픽 스타디움을 모티브로 한 화합의 마당을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비 49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진행 과정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2019년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 규모가 큰 만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조건부 이제 심사 결과 나오면서 제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각종 그런 이제 뭐 실설계를 통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단계가 있었고요. 지역 주민들은 올림픽 당시를 떠올리며 평화 테마파크가 가져올 새로운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좋은 게 곁들어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주민들도 좋죠. 올림픽이 유치된다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이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호응해가지고 다 협조해 주는 걸 바라고 있어요. 2025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인 평창 평화테마파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 유산이자 지역 랜드마크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한국중부발전, 삼양라운드스퀘어가 업무 협약을 맺고 풍력산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풍력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풍력단지 지역 주민들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수산물 위판장 신축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2008년 건립된 수산물 위판장은 시설 노후화로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비 7억 원 등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문어 위판장을 철거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도시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고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부가 되겠다며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농업을 이끌고 마을 알리기에 나선 청년 농업인들 만나봤습니다. SK브로드밴드 김효승 기자입니다. 보리와 쌀을 분쇄하고 끓이고 발효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이곳은 2104면에 자리한 맥주 공장입니다. 한 달 넘게 정성을 들여야 탄생하는 맥주의 주 재료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이천쌀. 이천쌀의 매력에 빠져 5년 전 이곳에 자리 잡은 청년 농업인 김나래 씨가 오랜 연구를 거쳐 개발한 겁니다. 전국의 쌀로 맥주를 만들어 봤는데 이천쌀로 만들었을 때 풍미가 가장 좋았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혹 장목반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직접 이제 농사 지은 혹으로 이제 맥주를 이천쌀 맥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는 김 씨는 조만간 해외 박람회에서도 지역과 맥주를 알릴 예정입니다. 감성을 농촌에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그런 젊은 감성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의 좋은 제품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일정한 온도와 습도, 채도 속에 길러지는 채소들. 유럽 품종 상추를 비롯해 다양한 쌈 채소가 자리한 이곳의 주인도 청년 농업인입니다. 이천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을 보며 자동화 농업 방식,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됐다는 박노영 씨. 부모님이 하고 계신 논, 뭐 한우, 그리고 밭농사를 그냥 원래 옛날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거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천으로 좀 도입을 하게. 박 씨는 청년으로서의 패기와 영업직 근무 경력을 살려 판로를 개척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식당,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신선한 채소들을 공급을 그냥 다이렉트로 하고 있거든요. 백화점 가서 먹을 수 있는 채소 같은 느낌으로 퀄을 좀 높여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패기와 아이디어가 더해져 판로를 넓혀가는 지역 농산물. 지역 특산물 200여 종을 모아 판매하는 직매장, 더 크래프트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며 직접 아기자기하게 꾸민 매장에서 지역과 특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천 농산물로 가공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약간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는데 이천 쌀로 효소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천 지역도 농촌 인구가 계속해 감소하는 상황. 이에 이천시는 청년 농업인 지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더크래프트를 비롯한 시설도 늘려간다는 전략입니다. 청년들의 유입을 통하여서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6차 가공 산업까지 하여서 이천시를 날리고 이천시 특산품과 또 이천시의 농가공식품들을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가는 청년 농업인들. 이들의 도전이 농촌 활력은 물론 지역을 알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귀농귀촌, 귀농귀촌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소식은 딜라이브 이재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각각 12,600여 명과 42만 1,100여 명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12.5%와 15% 감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와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고 귀농귀촌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해 인구 수가 줄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귀농귀촌 인구가 연달아 증가했다가 지난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시지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는데 귀농귀촌 인구의 감소 배경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귀농과 관련해선 소득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촌은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역시나 소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귀농은 소득 다음으로 농사가, 귀촌은 지역 인프라 부족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5년 전인데 아직도 어떤 것들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농사 단계별로 지원책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급 병원은 여기서 한 5km, 10km? 의원급들은 주말에는 일단 다 쉬니까 문을 여는 데 갖고 약국도 마찬가지고 휴일이 가장 이제 힘들어요. 아플 때. 정책적으로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까다로운 지원 자격과 도움되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사람을 유치하자는 구호는 많이 외쳐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행정구역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한 해를 나면 1억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뭐 집을 뭐 한 채를 준다든가 이런 아주 그런 파격적인 정책. 우선적으로 농지나 살 집을 알아봐서 준다든가. 농림축산부는 지난 7월에서야 귀농귀촌 정보를 한 대 모은 그린대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농지 관련해서도 농지 정보가 있는 사이트, 뭐 매물 정보는 또 매물 정보, 일자리는 일자리 정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사이트를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했어야 됐는데 그걸 이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부는 농촌 생활 경험을 가진 은퇴 연령층이 증가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귀농귀촌의 흐름은 견고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이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 시립 태장도서관이 신축 이전 준비를 위해 11월 1일부터 넉 달간 휴관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도서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도서 반납은 10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태장 1동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완공되면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마치고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6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사전에 접종할 지정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접종하면 됩니다. 동해시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당 하루 접종 가능 인원을 의사 한 사람당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